지금부터 11월 12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밝게 만들 웹툰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하루의 즐거움을 선사해줄 웹툰들에 대해 알아보는 방송 하루를 밝게 만들 웹툰 진행을 맡은 방수빈입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달콤한 로맨스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까지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다양한 웹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웹툰 추천작 함께 알아보실까요? 지나와 나이 너
지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기는 종일 펜홀더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치열함 속에서 피어나는 성장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바로 재능과 노력을 주제로 한 스포츠 웹툰, 펜홀더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홀더는 재능과 노력을 주제로 한 스포츠 웹툰으로 특별히 탁구를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항상 두각을 나타내지만 재능만 믿고 깊이 있는 훈련 없이 승리만을 즐기는 청소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부에 들어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경기의 진정한 의미나 성실함을 배운 적도 없는 주인공은 자주 돈이 걸린 시합에 용병처럼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해왔습니다. 주인공은 연습이나 노력은 재능이 없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진지한 훈련을 기피하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는 혹시라도 노력하다가 실패해 자신이 천재라는 이미지를 잃을까 두려운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사실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우연히 친구들과의 탁구 시합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 단 일주일 동안만 배웠던 탁구 실력만으로 고등학교 탁구부 선수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주인공은 더 큰 경기에 도전하지만 훨씬 더 압도적인 실력의 탁구 선수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주인공은 그 탁구 선수를 이기고자 하는 목표로 탁구부에 들어가게 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펜홀더는 탁구 선수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특히 주인공이 다루는 구식 라켓인 펜홀더 그립의 독특함과 올드스쿨의 매력도 눈길을 끄는데요. 오랜 시간을 견디며 다듬어온 기술과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펜홀더는 주인공의 내면 갈등을 섬세하게 다루며 때로는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불완전함이 우리와 닮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또한 경기 장면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탁구공의 궤적은 웹툰의 몰입감을 높이며 좁은 경기장이지만 탁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치열하고 다이나믹한지 깨닫게 합니다. 펜홀더는 재능을 믿고 노력하지 않으려 했던 주인공이 한계를 마주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웹툰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스포츠의 가치가 담긴 웹툰 펜홀더. 노력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파이웨어의 이매지네이션 들으며 1부 마치겠습니다.
disappear. I told her I'm not really looking for another mistake. I called an old friend thinking that the trouble would wait, but then I jumped right in. A week later returned. I reckon she was only looking for a lover to burn, but I gave her my time for two or three nights. 펜홀더의 감독님. I went away 4 months until I passed crossed again. She told me I was never looking for a friend. Maybe you could swing by my room around 10. Baby, bring the lemon and a bottle of gin. We'll be in between the sheets till the late a.m. Baby, if you wanted me, then you should have just said she's singing. Don't laugh when my... 지금까지 펜홀더의 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펜홀더의 작가님, 이은재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홀더에서도 드러나는 작가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웹툰 속 디테일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디테일과 관련하여 작가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그림과 내용에 대해 취재가 많은 편이냐고 묻는 물음에 작가님은 다큐와 기사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작가님의 예전 작품인 청춘극장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배경이 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다른 테이블의 대화를 유심히 들은 뒤 기억에 남는 말들을 대사에 녹여내기도 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그 장소에 가서 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며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작품 속 내용을 다루는 섬세함이 잘 묻어나오는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공감이 잘 된다는 인터뷰 속 질문자의 답변에 이은재 작가님은 좀 더 다양하게 그려내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함부로 그린다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래도 될까 상상해서 쓴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배경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한다. 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았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불편함이 묻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은재 작가님의 섬세함이 잘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펜홀더 속에서의 작가님은 탁구라는 스포츠의 긴장감과 치열함을 웹툰에 효과적으로 구현해내며 독자들이 마치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좁은 탁구대 위에서 오가는 탁구공의 움직임을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묘사해내며 웹툰이라는 매체에서 스포츠가 가질 수 있는 극적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였죠. 특히 주인공이 펜홀더 라켓을 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장면들은 탁구라는 스포츠가 지닌 전략적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사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주인공의 성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죠. 앞으로도 이은재 작가님의 펜홀더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가 큽니다. 펜홀더를 통해 보여준 작가님의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갈등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죠. 이처럼 작가님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자아를 탐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은재 작가님은 매 작품마다 우리의 삶 속 다양한 감정과 관계를 탐구하며 독창적인 서사와 캐릭터로 독자들의 공감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작가님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 기대됩니다. 그럼 펀의 We Are Young 들으며 2부 마치겠습니다.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이렇게 하루를 밝게 만들 웹툰 7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의 추천 웹툰은 마음에 드셨나요? 8주차도 다양한 웹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까지 하루를 밝게 만들 웹툰의 제작 및 진행, 방수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